같이 불러요. 예쁜 노래 좋은 노래 불러요. 오늘 라디오 버스킹 주인공은 대한민국 대표 락밴드 산울림의 김창완씨 그리고 음악평론가 김경진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어서오세요. 자 소리질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청취자 여러분들 또 방청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완입니다. 아침에는 저 11층에서 했어요. 1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네. 아, 정엽 씨, 멋지네. 네, 여기 LP 카페는 처음 들어오셨죠? LP 카페는 예요. 아, 이 다방엔 처음입니다. 네, 김경진 씨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원경 씨가 메시지를 주셨어요. 30살밖에 차이 안 나는 54년생 창원 오빠 기대됩니다. 우유빛깔 김창원 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외칠까요? 우유빛깔 김창원. 귀를 막으셨어요 김창완 선배님이. 금용일 씨는 45년 나의 스타와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하셨는데 어디 계세요 금용일 씨? 왜 이름이 그렇게 나오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29님께서 오늘은 아침창 식구로서 LP카페에 김창완님이 오신다고 해서 왔어요.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하시면서 하트를 날려주셨고요. 신은주 씨는 LP카페에 딱 어울리는 손님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짱구짱아를 사랑하는 창완님 짝짝짝 하셨네요. 자 반갑습니다 두 분. 오늘은 창완 오빠로 네, 우유빛깔 김창완 오빠로 돌아오신 김창완 씨 그리고 산울림을 편애하는 음악평론가 김경진 씨 두 분이 함께 나오신 이유가 있죠 김경진 씨.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가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산울림 데뷔한 지 45년이 되는 해. 잖아요. 와. 그래서 1900. 예.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77년 12월에 산울림 1집이 발매가 됐고 올해가 이제 45주년이 되는 해인데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새롭게 릴테이프를 리마스터 작업을 통해서 네. 재발매 LP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장안의 화제입니다. 굉장히 떠들썩해요. 네. 아 제가 처음에 이제 한 1년쯤 됐죠. 1년 정도 됐는데 그때 처음에 제안을 할 때는 아 뭐 그런 걸 해요. 그랬어요 진짜. 네. 그럼 뭐 LP가 또 유행이라니까 그냥 하나 부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레코딩 할 때 리를 처음 들어보고 네. 그리고 진짜 45년 만에 들은 거예요. 그 릴 테이프로 이제 카세트 테이프나 레코드나 만들고 나면은 그 테이프는 들을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맨날 그 LP나 듣고 막 이랬는데 그걸 이렇게 새로 듣는데요. 와 노래 좀 똑바로 하고 다녀야 되겠다. 우선은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아니 그럼 LP로 나오는 게 총 몇 장이에요, 선배님? 총 20장이 나옵니다. 와, 뭐 그렇게 많이 내세요? 산울림의 앨범이 네. 이제 정규 13장이 있고 네네. 동요 앨범 4장 네. 그리고 김창완 솔로 앨범 3장 이렇게 해서 20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와, 이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준비 작업을 하셨을까요? 이게 20장이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이게 뭐 물론 이제 한꺼번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10월 이달을 시작으로 뭐 3장, 4장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발매할 예정이어서 대략 한 뭐 1년 정도 프로젝트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떤 인연이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오래됐어요. 네. 산울림을 이제 거의 뭐 집대성하신 분이고 네. 원래 음악 평론을 하니까 네네. 주위에 이제 그 산울림 음악 평을 많이 해주시다가 산울림 전집이죠. 네. 그거를 아예 내셨었어요. 2008년이었어요. 그게 2008년이에요. 네. 네. 저는 사실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그 LP 복원 얘기가 나와갖고는 네. 그때 그 정도의 그런 그 전집을 다시 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귀한 분들을 만나갖고 릴부터 작업을 이제 하니까 아 전혀 저도 상상 못했던 일입니다. 아니 리마스터링된 음반을 들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선배님? 그때 저희 형제들은 이제 릴은 스튜디오에서만 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이제 그걸로 쭉 들었는데요. 네. 아 그때 우리가 상상했던 소리가 이런 거였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뭐 보도가 나가서 잘 아시겠지만 그 황병준 씨가 이제 작업의 첫 단추를 꿰는데요. 그 뒤에 뭐 그야말로 그 LP를 만드는데 과정이 많은데 그때마다 진짜 애정을 갖고 다들 작업을 해주셔서요. 우리가 꿈꿨던 그런 야. 처음에 아니 벌써가 나왔을 때보다도 음질이 완전히 다른 음질이에요. 그래서 직접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에 발매 예정이라 아직 정식 발매가 되기 전인데요. 이렇게 에픽카페에서 네. 먼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산울림입니다. 아니 벌써. 네, 산울림의 아니 벌써. 네. 이 마지막 부분이 네, 듣는 사람과 밀당을 하네요. 그렇죠? 네, 저희 감독님도 밖에서 끝나는 줄 알고 마이크를 올렸다가 다시 네. 이수연 씨가 지금 들어도 지금 막 발표한 노래 같아요.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그 흥분된 마음을 메시지로 주셨고요. 문은경 씨는 아니 벌써 따라 부르네요. 너무 좋아요. 다 따라 부르고 계셨을 거예요 아마. 이 노래는 원래 그 굉장히 우울한 가사였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선배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 노래가 전혀 우울한 게 아닌데요. 제가 혹시 크라잉넛의 밤이 깊었네 아세요? 알죠. 네. 그런 가사예요? 밤이 깊었네. 아니 밤이 깊었네.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런 노래잖아요, 그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네.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심의에 1집에 걸렸는데 이 심의 사유 중에서 가사가 너무 슬프다가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아. 이게 슬퍼서 걸린 게 아니라 네. 퇴폐로 걸렸습니다. 아, 정말이요? 걸린 것 중에 이제 그 말이 애상 네. 퇴폐 뭐 풍속이 뭐 저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그런 항목들이 많았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니 벌써는 애상조는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게 사실은 아니 벌써가 해가 떴나잖아요. 네. 밤이 깊었나고 네. 내가 밤새 이제 술취렴을 하다가 보니까 해가 떴더라 이거거든요. 밤이 깊었네요 비슷해요. 뭐 전혀 뭐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네 아닌데요. 네. 아니 지금 1집 앨범 표지가 네 화면에 지금 띄워드릴 거거든요. 네. 이 재킷을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그림 저거 누구의 작품인가요 선배님? 제가 그린 건데요. 아 선배님 직접 그리신 거구나. 제가 사실은 그 저 1집 앨범이 다 편집이 끝난 다음에 네. 동네 어린이들을 모았어요. 너댓 명을 모아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올 테니 너희들은 그리고 있어라. 그리고 큰 종이를 주고 걔네들이 그린 그림을 자켓 그림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갔다 왔는데요. 네. 두 가지 색도 아니에요. 다 같이 빨강색으로. 다 같이 똑같은 스타일로 그려놓은 거예요. 막 낙서를 해놨어요. 네네네. 지금 생각하면 그걸 했었어야 돼요. 뭔가 살아있는 그림인데. 예. 그런데 그때 제가 철이 없어서. 네. 이게 뭐. 철이 없으셨다고요? 예. 너희들은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라. 그리고. 제가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오른손으로 그리면 걔네들 거 따라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으로. 야, 또 이런 또 비하인드 네. 스토리가 있었네요. 모르셨죠? 네. 그래서 왼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 이런 또 재밌는 네,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 1집 중에서
라이브로 한 곡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아니겠습니까? 자, 선배님 라이브석으로 한번 이동해 주시겠습니까? 야, 이 노래를 뭐 라이브로 듣다니. 자, 라이브 곡은 바로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네, 이 곡입니다. 아, 이렇게 정말 가까이서 저도 뭐 공연 때 사실은 객석에서 뵌 적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스튜디오에서 네. 옆에서 또 이렇게 뵙고 직접 라이브를 들려고 그러니까 정말 또 감동적이고 설레고 막 이러는데요. 자, 준비되셨으면 선배님 네, 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후! 아, 이 목동에서 버스킹 할지 몰랐는데 다들 카메라를 올리고 계세요. 꼭 그렇진 않았지만 구름 위에 뜬 기분이었어. 나무 사이 그녀는 동자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네. 잎새 끝에 매달린 햇살 간지런 바람에 흩어져. 뿌얀 얼빛 숲속은 꿈꾸는 듯 아련했어. 라이브였습니다.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예요. 자, 1집 리마스터링. 네. 새롭게 나오는 앨범 중에서 한 곡 더 들을까 하는데 이번에는 김경진 씨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1집. 네. 앉으시면 됩니다, 선배님. 네, 1집에서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뭐 모든 곡이 다 명곡이지만 이 정말
끌어넘치는 에너지, 거기에 의외의 서정성 이런 요소까지 담겨있는 문 좀 열어줘 라는 곡입니다. 와우, 같이 듣겠습니다. 정엽의 LP 카페. 있습니다. 네, 정엽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오늘 특집 산울림 라디오 버스킹 네,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창한 씨 그리고 음악 평론가 김경진 씨와 함께 산울림 데뷔 45주년을 맞아서 리마스터한 LP를 같이 들어보고 네, 라이브도 듣고요. 산울림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좀 발매 시기가 좀 더 늦춰진다고 들었는데 김경진 씨가 다행히 산울림 LP를 다 갖고 계셔가지고 가지고 오셨거든요. 네. 아니 이걸 다 어떻게 모으신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게 모은다는 게 이걸 그래 또 계속 소장하고 계신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 샀던 LP가 네. 산울림 11집이었거든요. 고등학교. 아 때. 정말요? 네. 그래서 그때 무슨 돈으로 샀어요? 참고서 산다고. 이런 거 궁금합니다. 네. 그때는 뭐 이렇게 문제집이나 참고서 같은 거네 산다고 네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은 거짓말했던 거 저요? 네 없으시죠? 네. 아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아니 오늘 또 박정석의 어머니가 또 와 계시거든요. 아이씨, 네. 아이 선생님. 아이 참. 아니 근데 진짜 김경진 씨는 찐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경진 씨만큼이나 그런데 산울림의 김창환 씨를 추앙하는 팬 한 분께서 선물을 준비하셨거든요. 네. 네? 직접 좀 전달을 조금 해주시죠. 네. 방청석의 권민지 씨가. 어?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직접 그림.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번 네 카메라를 향해서 네 한번 네 선배님 야.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 권민지 씨가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네. 김창환 씨에게 한마디. 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와. 그릴 때마다 선생님 막 진짜. 너무 가슴 적시면서 들어가지고 아. 이번에도 선생님들 음악 들으면서 네. 그려봤습니다.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선생님 너무 영광입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이거는 뭐 들으시면서 그린 거예요? 저는 그 찻잔이요. 찻잔. 제가 그 노래를 노고지리 버전으로 알았는데 네. 선생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듣고 예, 예. 되게 놀랐던 노래거든요. 아. 되게 좋아하는 아, 노래 중 하나입니다. 아, 잘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표정이 어쩌면 야 해맑으세요 그림 속에서도. 예. 아 자, 아니 이거 선이 몇 개 아닌데. 네. 근데 이게 표정이 완전히 살았네요. 아, 이건 뭐 사진을 보고 그리신 거예요? 네, 선생님 인터뷰 하신 사진들 막 찾다가요. 이 그림 그리면 되게 선생님답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 싶은 아. 사진을 골라서 제가 그려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선배님 산울림 1집이 나왔을 때의 반응 혹시 기억에 남는 네, 반응 있으세요? 그때 저희는 막 그 저희 노래가 막 라디오에서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갖고 정말 신기하면서.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네. 버스 타고 가다가 막 라디오에서 나오면은 다음 정거장에서 그냥 내리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무도 몰라봐요. 아무도 몰라보는데 그냥 혼자 민망해갖고 내려서 한참 걷다가 다음 정거장에 타고 막 이럴 지경이에요. 네. 그런데 저희를 더 기함하게 만든 건요. 그때 이제 일간지에 네. 만화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4단 만화인데 네, 연재되는 네. 네. 거기에 나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어떤 그냥 내용으로 나왔어요? 다른 건 없고 그냥 무슨 시사 에피소드를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뒤에다 아니벌서를 그냥 떡 써놓은 거예요. 네.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아 신문에 나니까. 신문에 났잖아요. 그냥. 아 그러니까. 어우 그거 놀랬고요. 뭐 놀랄 건 뭐 많죠. 어른들이 혼도 많이 냈어요. 아 왜요? 왜 노래냐고. 그만큼 파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 맞아요. 파격이라는 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아까 뭐 김경진 씨가 뭐 참고서 산다 그러고 그 11집이요? 네. 네, 샀다, 네. 사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산울림이 좋으셨어요? 뭐 첫 번째 들었던 뭐 산울림의 노래를 접했던 그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 떠올려 주신다면요?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네네네. 이게 처음 산울림과 처음이라는 그 네네. 게 많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난생 처음 본 영화가 만화 영화 말고 영화가 네. 아니벌서라는 영화였어요. 그런 아.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내용은 생각나지 않는데 네. 아니 벌써 이 노래가 한 여러 번 나왔던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 코미디언 이기동이라는 아, 네네 기억하시는 분일지 네, 모르겠지만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네. 하여튼 그 그래서 그때 아니, 이기동 씨 엄청 네. 유명하셨죠. 아니 벌써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고등학교 때 역시 그 방송 듣다가 그 당시에 김희애 인기가요라는 프로그램에서 너의 의미가 나오걸 아. 듣고 네네. 아니 뭐 아니 왜 가사가 이렇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데 사랑이란 말도 안 들어가고 사랑한단 말도 없고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선율, 멜로디, 목소리, 사운드 다 홀딱 반해가지고 바로 야간 자습을 하고 주로 네 레코드샵을 네. 가서 네. 네 참고서 거짓말하고 야간 자율학습을 또 땡땡이 치시고 산울림 때문에 그래서 산울림 10집 그 앨범이 이제 10집에 담겨 있으니까 네. 카세트 테이프를 산 게 사실은 산울림하고 본격적인 인연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군요. 네. 아니 김창완 선배님은 지금 뭐 SBS 파워 FM에서 네, 아침창 네, 22년 동안 진행해 오고 계시는데 오프닝을 항상 직접 쓰시기로 유명합니다. 네. 쓰실 만큼 자연스럽고 뭐 깊이 있는 글솜씨로도 유명하시고요. 뭐 그래서 뭐 가사가 이렇게 주옥 같죠. 근데 김경진 씨는 특히나 뭐 산울림 노래 중에서 어떤 가사를 좀 제일 좋아하세요? 전 노래 들을 때 가사에 중점을 둬서 듣지 않다가 네. 산울림 때문에 가사를 이렇게 신경을 써서 듣는 버릇이 생겼어요. 네. 근데 처음 좋아했고 지금도 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안개 속에 핀 꽃이라는 이 집에 있는 곡입니다. 아 지금 뭐 방청석에서 막 전 지금 한잔 하신 줄 알았어요. 막 뭐 이런 감탄사가 그냥 네. 아 그 가사가 네. 네. 아니 선배님 생각에 이거는 정말 잘 썼는데 괜찮은데 뭐 약간 이런 가사가 있다면요. 뭐 사실은 뭐 다 쓰셨으니까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가사를 좀 꼽는다 하시는 곡이 있다면요. 저요? 네. 아, 안 만지신 여름이었을 거야. 아, 좋죠. 그것도 뭐 저도 좋아하는 노래고 또 부스 물어보니까 모르겠네. 그러면은 라이브 준비하시는 거죠, 뭐. 네? 나가야 돼요? 네, 바로 또 라이브를. 아니 왜냐면 저희가 시간은 한정돼 있고 노래랑 또 라이브를 또 청해 들어야 되니까 이게 빨리빨리 또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선배님 또 이번에는 둘이서를 네, 라이브로 또 연주와 노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오늘 뭐 네. 11층에서 아침에 진행하시고 또 오셔서 또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또 기타를 드시고 연주하시고 노래하시랴 정신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요. 기쁜 마음으로 또 연주와 또 아 정말 너무 예쁜 초상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제 방에다 잘 모셔놓을게요. 네, 권민지 씨에게 전하는 말씀이었고요. 자 우리 박수로 둘이서를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시계속을 멈추고 커튼을 내려요. 화병 속에 밤물로 세장엔 봄날을 온갖 것 모두 다 방 안에 가득히 그리고 둘이서 이렇게 둘이서 부드러운 당신 손이
어깨에 따뜻할 때 옛 얘기처럼 쌓여진 뽀얀 먼지 위로 은은히 퍼지는 기타 소리 들리면 귓가엔 가늘한 당신 숨소리 좋습니다. 둘이서였는데요.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어요. 네. 원래는 저희가 두 곡을 부탁드렸는데 한 곡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선배님. 예, 지금 이 LP라는 게 이제 옛날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혹시 LP를 복원하는 게 이게 추억 파묻기 아닐까 이런 우려를 했어요. 사실 그런 작업이라면 다시 꺼낼 일이 아니다. 추억은 묻어놓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저희가 이제 옛날에 발표했던 음악을 이렇게 꺼내낸다기보단 옛날에 그 진짜 그것도 노래냐 했던 어르신들조차도 산울림은 진짜 사랑했구나. 그게 다 어르신들이 작업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진짜 사랑을 다시 발굴해낸 그런 기분이고요. 뭐 옛날 노래들 다시 하는 것도 좋죠. 또 뭐 오늘 여기 와서도 얼마든지 옛날 레퍼토리에 뭐 아까 말씀하신 찻잔을 불러도 좋고 좋은데 제가 욕심을 좀 냈어요. 거기 버스킹이라며 그러면 신곡하면 안 될까요? 너무 좋죠. 그리고 막 여기 이 PD님한테 막 통사정을 했어요. 할 수 없이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그 청춘은 제가 진짜 어렸을 때 만든 노래, 어리다게 뭐 하지만 하여간 20살 무렵에 만든 거고 이거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되니까 진짜 70에 가까워서 만든 노래 아니에요. 근데 제 청춘의 뭐랄까 부스러기가 이렇게 살짝 담겨있는 노인의 벤치라는 노래인데요. 여기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바람의 편지처럼 흩어지는 피아노 소리. 아기 손으로 만져봤던 장난감 피아노.
몸으로 스며들던 그 소리, 그게 있거든요. 그건 무슨 거냐면요. 어렸을 때 이 피아노 보면 무슨 쇠막대기 같은 게 안에 있잖아요. 토이 피아노 보면. 그게 이렇게 치면은 애기가 이거 이렇게 하면 찌리릭 하면서 이 소리가 일리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바람의 편지처럼 흩어지는 피아노 소리. 아기 손으로 만져봤던 장난감 피아노. 몸으로 스며들던 그 소리. 추억을 부르는 바이올린 내게 여신이었지. 그녀는 환상이 그녀를 지켜주었지. 웃을 때마다 움직이던 입술에 점을 보았지.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으니까. 시간은 모든 것에 무관심했지만 추억을 부스러기로 남겼지. 가끔은 생각이 나. 지나온 날들이 그 시간
오늘 라디오 버스킹 김창환의 라이브였습니다. 노인의 벤치 듣고 오셨어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네, 라디오 버스킹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엽의 LP 카페에 와 계시는데요. 아, 지금 뭐 광고 나가는 동안 선배님께서 근데 그냥 분위기 흠뻑 취하셔서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즉석에서 뭐 라이브를 막 들려주고 계시는데 다 같이 떼창으로 또 하시니까 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자, 뭐 자연스럽게 저희는 777번째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엄미수 씨가 제가 창환 아저씨 세대는 아니지만 음악 너무 좋아요. 마치 말을 거는 듯 음악을 들으며 창환 아저씨랑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치킨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싹 청취자 7분께 커피 쿠폰 드린다고 그랬죠. 최동진 씨, 옆뒤 저는 택배 일하고 있어요. 일하다가 붕어빵 집을 발견해서 아내와 아이들 좋아하는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퇴근하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아, 겨울 냄새 나는데요. 박종복 씨, 9517님, 남희애님, 임준기님, 김승근님, 함영진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좋은 음악에 취해서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까 방청석에서 막 크 이러셨는데 진짜 술 한잔 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으로 취해서 있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선배님. 어디 딴 데로 자리 옮길까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 김경진 씨, 김창환 씨 이렇게 두 분 모시고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정말 행복했어요. 정엽의 LP 카페 이거 계절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쌀쌀했잖아요. 네, 오늘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었죠. 네, 네, 계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경진 씨 어떠셨어요 오늘? 아, 이렇게 아유, 또 대표 네, 평론가로 편애하시는 평론가로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성덕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 성덕 맞으시죠. 네, 그래서 너무 요즘 행복하고요.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또 노래하는 모습 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으니까 더 새롭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이요, 박수진 씨인데요. 제 생애 첫 LP가 산울림 1집 LP였어요. 아니 벌써 불꽃놀이 문 좀 열어줘. 이 노래들이 라디오에서 가끔 들리면 그 시절 LP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아서 레코드 가게에 떨리는 마음으로 갔던 17살 수진이가 보여서 그저 미소가 입가에 번져요 이렇게 전해주셨거든요. 자,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셨고요.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신청곡입니다. 송지현, 이보미, 이현숙, 김다희, 박종복 씨 외 여러분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라이브 이렇게 저희들 취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경진 씨 그리고 김창환 씨의 박수. 네. 아, 아까 뭐 추억을 덮어두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계속 이 노래들로 추억을 계속 꺼내 먹고 싶네요. 저는 또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위에 성을 짓고 날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